삶의 순간마다 힘이 되는 음악, 인생을 바꾸는 음악의 힘, 이현모 지은 책. 이번에는 열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음악으로 루드비 반 비에토벤의 교향곡 제7번, 제1악장. 이는 1813년에 작곡된 곡을 소개합니다. 헝가리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저서 몰입에서 우리가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만큼 몰입하는 순간을 flow, 물 흐르듯 빠져 들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flow의 순간에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전력 투구하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좋아하는 일에 깊이 빠져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열정적으로 사는 방법은 뜻밖의 간단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의 강렬한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이입니다. 놀이에 열중한 어린이는 뜨거운 여름 한낮에도 큰 소리를 지르며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닙니다. 당신도 어릴 적 곤충망을 들고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매미와 잠자리를 잡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가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의지와 순수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삶에 대한 의지, 에너지, 동기와 쾌감을 관장하는 신경생물학적 중추가 발견되었습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도파민, 행복한 느낌을 주는 오피오이드, 특정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뇌에서 분비되어 신체에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열정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뇌가 신체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충분히 제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열정적 삶을 담보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많이 방출되게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관심, 사회적 인정과 개인적인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 뇌에서 열정적 삶을 격려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와서 누구나 자신의 삶을 더욱 열정적으로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 작가 메이너드 솔로몬에 따르면 베토벤은 소년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열정은 번번이 빗나갔는데 항상 여성에게 거절당하거나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포기하곤 했던 것입니다. 막달레나 빌만은 못생기고 반쯤 미쳤다며 거절했고 월광 소나타를 헌정받았던 줄리에타 귀차르디는
가난한 베토벤 대신에 돈 많은 귀족을 택했습니다. 또 베토벤의 열렬한 찬미자였던 마리 에르데디 백작 부인은 하인과 놀아남으로써 베토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외에도 수탁에 많은 여성에게 차였다고 알려졌지요. 그런데 베토벤이 40대 초반 무렵 한 예술가로부터 한 인간으로서 더 위대한 인물이라며 베토벤을 한 사람의 온전한 남자로 받아들인 최초이자 마지막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안토니 블렌타노 부인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한 안토니아의 사랑이 지속하는 동안 베토벤이 소년 시절부터 줄곧 간직해온 여성에 대한 열정은 마침내 분수처럼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열정은 이 시기에 작곡한 교향곡 제7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소나타 형식의 제1장은 조금씩 음을 끌어서 즉 포코 소스테누토 방식으로 연주하는 제법 긴 서주부로 시작합니다. 짠 하는 큰 소리를 부풀리고 되풀이하며 점점 속도를 빨리하여 타악기로 에너지를 고조시킵니다. 이제부터 음악을 시작할 때니까 모두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이윽고 아주 빠르게 비바체로 연주하는 제시부에선 가벼운 음색의 목관 악기가 짧고 경쾌한 리듬과 조금씩 상승하는 제1주제 선율을 되풀이하면서 점점 흥분이 고조됩니다. 이어지는 제2주제 역시 경쾌한 발걸음을 연상시키는 선율로서 제1주제와 비슷하며 매우 신나게 연주합니다. 가벼운 흥분에 휩싸인 제1주제가 전 악장을 휩쓰는데 한 여인으로부터 오롯이 인정받은 행복한 남자의 잔뜩 들뜨고 부푼 마음이 거침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전부에 이 주제를 다양하게 전개하며 재연부 역시 그대로 재연하며 종결부에서도 그 연속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능력보다도 존재의 가치로 인정받을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힘은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에게서 새로운 창조의 열정으로 되살아나 열정적인 이 음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한번 이 음악에 사로잡혀 보면 어떨까요?